하는 걸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12시 40분. 그래도 다들 버스 타고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회식하다가 뭐 이렇게 한 잔들 하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집에 들어오고 나 이런 시간인가 보네. 어? 그지? 강남역 그쪽 가는 거 맞죠? 예, 예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잠시만요. 선착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자, 여 뒤에 좀 불 좀 켤게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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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좀 약간 이거 인터넷 방송 좀 이런 거좀 하는 사람이라. 아, 예. 아니, 불 좀 그냥 이거 켜고 가면 안 됩니까? 아, 이거 뒤에 거만 켤게요. 제가 앞에 거는 켜도 되니까. 예. 그냥 뒤에서 이렇게 좀뭐 얘기하고 가도 좀뭐 그냥 이해해 주세요. 아, 예. 예. 네, 여러분들. 이 시간에 택시 타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술좀 드신 분들이 많아서. 택시 안에 뭐 이렇게 뭐좀술 냄새가 가득하네요. 술 냄새가 난다고요? 예? 그러니까 예. 환기 한번 해도 되죠? 아, 예. 그럼 술 냄새가 나요. 그냥 제가 원래 저도 술좀잘못 먹는 사람인데. 왜 나는 술 냄새를 못 맡았지? 그냥 환기 한번 시키면 돼. 소주 냄새가 많이 나서 막 냄새에 취하네. 뒤에 모자라는 누구 손님이 내리고 내리셨나? 아, 그건 제 모자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.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산에 갈때 쓰는 모자입니다. 야, 뭐, 복산광화 좀 주접 떨지 말고 이 새끼야. 무슨 종로에서 택시를 왜 타, 이 새끼야. 나와, 나를 보러. 그냥 뭐 강남역 이제 있다가 어제 그냥 뭔가 쓱 지나가다 이렇게 좀 마주보고 뭐 하면은 모르지. 이 새끼야, 이렇게 또, 새끼 또 존먹질하려 그러네. 응? 그냥 빨리 택시 돌려, 돌려 임마. 어? 안 그래? 주접 떨지 말고. 아니면 그 있잖아, 며칠 전에 그어 개대광이 맹키로 엄마 그렇게 하든가. 그렇게 그럴 돈 있으면 분싸. 그것도 맞는 말이네. 개대광이가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어. 진짜 이제 팬이라면은 진짜 이렇게 다 짧고 굵게. 아, 그래, 나한잔 정도는 개대강아 받을 수 있지. 그래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인천으로 가라.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올 때가 걱정이라. 괜히 아침 시간 10분에 출근 시간 걸려갖고. 조만간 한번 갈게. 이번에는 저쪽 소래 폭으로. 소래 폭우면은 진짜 너네 집앞 아니냐? 여기가 빨리 지하철역이 생겨야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될 텐데. 유장광이 말은 얘들아 걸러 저 새끼는. 여기 볼링장도 생겼네.
뒤에 밀짚모자 제 거 아니에요. 아, 뒤에 모자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설려? 저런 밀짚모자 왜 저런 게 좋은 건데? 그럼 볼링 방송이 뭐 재밌냐? 별 재미 없잖아. 여름철에 여러분들 저런 밀짚모자 되게 좋아. 여자들이야 막 이렇게 양산 쓰고 다니거나 뭐 아니면 막 햇빛 가리는 뭐 이런 막 그런 거 많이 이제 쓰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저런 또 밀짚모자 쓰고 다니고 원래 그러는 거지. 뭐 일할 때도 되게 좋고. 골프도 뭐 방송에 도움되면 배우는데 뭐 솔직히 뭐 골프 방송 해봐야 뭐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. 안 그래? 뭐야 채팅창을 누가 올렸어? 뭐야 이거? 뭐야? 새끼가 오늘 또 누가 또 이렇게 좀 존나 또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새끼 있나? 누구야? 아, 목상사 하기네, 이 새끼 맞네. 딱 걸렸다 이 새끼야. 택시비라도 싸. 응? 응, 이건 그냥 못 넘어가. 진짜 그냥 못 넘어가. 택시비라도 싸라. 이 새끼들이 뭐 다 아니라고 지금 이러네. 어? 왜 갑자기 사례가 걸렸나. 이거 왜 이래. 오, 우리 로리타님, 10개인 줄 알았는데, 오, 또, 10개, 펜가이. 나이스 샷. 이거 또, 웰컴 투 더, 이렇게 또, 지코랜드. 네,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뭐 강남에 뭐 그렇게 사람은 별로 없네. 응? 사람은 별로 없어. 어? 자꾸 뭐야 이거? 지금 매니저 누구누구 있어 이 새끼들이 이거 이씨. 지금 매니저 누구누구 있어 이 새끼들이 이거 이씨. 지금 뭐? 장난치나, 이씨. 잠깐, 매니저 목록을 봐야겠어, 이 새끼들. 매니저 목록 어떻게 보지?
시청자 수 클릭하면 나와? 잉어, 레인지, 보물광, 옥상사, 개대광, 개통수, 지더스. 내가 봤을 때는 옥상사 아니면은 시골의 보물광이야. 이 새끼 그냥 가만히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성격이 좀 사이코패스 같고 이제 이래서 이 새끼 뭐 한번 해서 무슨 탕질 한번 해볼까? 뭐하고 해서 좀 요런 좀 정신자세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애들이 응? 딱 그 둘밖에 없어. 그치 맞지? 이 새끼 오늘은 이제 뭔가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드립도 안 치고 정지 이제 이렇게 풀린 이후로 뭔가 세상이 몸이 건조하고 좀 이래서 막 이런 걸로 뭔가 좀 푸는 것 같은데 이 새끼. 그치? 그치? 뭔가 존나 기특기특거리고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.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러고 쓱 넘어가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씨 재밌는 줄 아네. 아, 기존에 원래 이렇게 있는 애들은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. 어? 야, 근데 여기서 채팅창 목록 보니까 되게 좋네. 매니저, 열혈, 그 다음 구독자 순으로 싹 이렇게 나오고. 누가 있나 한번 슬쩍 볼까? 금동이도 구독했구나. 아루이도 있고 유말레도 있고 아그레오도 있고 은혜감는 광우도 있고 오늘 충신들 많네. 어? 든든하고만 든든해. 야, 거다가 지금 뭔가 좀 그냥 팬클럽인 애들 좀 뻔뻔하다. 좀 구독도 안 하고 좀 구독들 좀 해, 얘들아. 어? 구독을 왜 안 해? 응? 진짜 요즘 한동안 좀 이렇게 좀 구독해라 뭐해라 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나 원래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오렌지색 물결이었는데. 구독을 하는데 내가 왜 안 읽어줘? 지방계 이제 뭐 곧 열리지 않겠어? 이제 당마 이제 거진 열혈 초읽기인데 진짜 당마 한 8,000개 남았어. 좀 당마 좀 얘들아 좀 잘 보셔봐. 마음 먹은 김에 그냥 썰으면 좀 오늘 들어와서 그냥 딱 그냥 좀 풀라고 하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제 당마마 믿는다. 하긴 예전에 구독 진짜 한번 천 다리까지 노리고 막 그랬었는데. 우리 말래 우리 한방이게 내일 집구석 들어가면은 애비 노릇 잘해라. 그래야지. 아니 진짜 이제 우리 한방이가 재윤이가 수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. 근데 막 어디 뭐 차가 있고 막 뭐하고 해서 막 어디 막 이렇게 수영장도 막 다니고 이제 이럴 때가 못 가니까 이제 좀 재윤이 집에 들어가면 좀 재윤이랑 같이 물놀이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이래야지. 어? 풀빌라 말고
우리 거기 그 테라스에다가 그 수영장 그거 하나 딱 물 받아갖고 나서 얘 거기서 막 수영하게끔 하고 막 이래야지. 그래, 테라스에 깔고 나 재윤이랑 같이 녹방 해야지. 미소가 무슨 차를 사? 그때 다 확인했잖아요. 우리 읍버광 또 125개. 그래, 하나뿐인 미소개. 좋죠. 감사합니다. 이제 안 산 가서 그냥 좋게 잘 풀었지. 뭐 어디 뭐 좀 뭐 좋은데 소고기집 한 거기 좀 예약해 놓으셨더라고. 그래서 어제는 그 장인 장모 그리고 그 처남 이렇게 해서 같이 그랬죠. 어제 거기 가게는 한 10시까지 해. 우리 장모님네 가게는. 아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내 방송 생방송보다는 우리 업주광이가 업주 형님인가? 또 우리 업주 형님. 예, 아이고 오랜만이네 형님. 와, 또 우리 형님이 웬일로 이렇게 또 납견이계를 다. 또 형님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자꾸 폭비 하지 마. 이제 앞으로 저 형님 이제 그런데 안 엮이신데. 그러게요 형님, 괜히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 씌워지고 뭐하고 하면은 그것도 진짜 아니죠 형님. 예. 폭비라니 얘들아. 뭐 간만에 뭐 어디 뭐 어벤터 없어 형님? 예? 깔끔한 어떻게 좀 뉴페이스 좀 있을까 모르겠네요. 예? 풀리지. 맞다. 요즘 뭐 형님 뭐 어째 뭐 이렇게 뭐 쓱 좀 뭐 뭐 좀 아우 방송 좀 너무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형님. 뭐 예전에는 뭐 잘도 섭외해 주시고 뭐 좀 이러시더만. 장인 장모는 다 내 편이야.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지. 내가 좀 딸 교육을 잘 제대로 못 시켰네 뭐 하네 이제 하면서 좀 그래도 박사방이 좀 경우가 바르고 좀 생각이 깊고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또 맞는 얘기잖아요. 저만큼 여러분들 진짜 대바라지고 경호 바르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. 아니 진짜 깃방망이라고 그래요. 장모님한테 맞았지. 아따 손이 아주 매우시더만.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막 이렇게 막 얼굴에 손은 안 대시는데 또 장모님한테 또 이렇게 한번 맞아보니까 그래서 그 좀 느낌이 좀 나쁘진 않았어. 이거 뭐지? 좀 황당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혼자 씩 웃게 되더라고. 기사대기도 이제 진짜로 어디 예를 들어서 막 좀
진짜 막 남자들 막 우리 같은 막 이런 사람들한테 휘방맹이한테 맞으면 진짜 여기 뇌까지 울려. 뭐 제대로 풀스윙으로 해서 맞으면은 네? 그런 건 아니고 뭐 여자들이 뭐 아무리 세게 때린다고 해봐야 네. 어느 정도 그냥 뭐 좀 그냥 좀 찰지게 그냥 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아프고 그러진 않지. 그죠? 한방이 남편이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럴 일은 없겠지. 그럴 일은. 또 애비가 직콘데 나 같은 새끼 만나게 하겠어? 응? 못 만나게 하지? 하나밖에 없는 금주옥엽 외동딸인데 우리 재은이는 아니지. 미소는 근데 이제 장인 장모도 이제 좀 포기는 했지.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이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무슨 사생활이든 뭐든 다 이렇게 오픈돼 있고 뭐하고 항상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에서나 욕 먹고 좀 뭐하고 하는 거를 내가 그래서 장모님한테 방송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지은이 한 명이면은 족하지 않겠냐고. 어? 뭐 내가 자네 아버지나 어머니 자네 뭐 가족들이야 뭐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도 이제 이렇게 장사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괜히 이렇게 또 방송에까지 뭐 이렇게 돼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. 그것도 맞지 얘들아. 그지? 그것도 맞지. 우리 뭐 토실장님이나 아들이 시부에 직콘데 어떻게 어쩔 수 없지. 그냥 뭐 즐기는 거지. 오늘은 뭔가 좀 탕수육이나 고추잡초에 여기서 오해 전 하셔도 되는데 네, 여기서 네.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. 저기는 되게 좁은 길이라 네. 커피를 한잔하면서 여기 삼계탕 되게 맛있어 보이네. 네, 여기서 좌회전 네. 그러니까 요즘 좀 중국 요리를 좀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. 그죠? 탄탄. 답답해요. 예, 여기 오토바이 뒤에서 세워주세요. 아, 예. 예. 네. 계산 안 하고 내려도 되죠? 아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뭐야 왜 탐탐 왜 나 오니까 왜 갑자기 왜 문을 닫아? 어? 아씨. 문을 닫았네. 이런 젠장. 진짜 목 말랐는데. 목 말랐는데 닫으면 어떡해. 원래 24시간인데 24시간인데 왜 닫아? 정전인가? 그럴 리는 없고. 이러면 안 되지. 이러면은 살짝 좀 밑으로 내려가 보자. 응? 밑으로 살짝.
죄송합니다. 금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. 뭐 하면서 이렇게 딱 써있네. 왜 좀 뭔 일 있나? 간만에 오늘 그냥 뭐 좀 어? 잠깐만. 아, 일단 커피 한잔 먹으면서 생각을 하자. 예, 안녕하세요. 커피 한잔 먹으면 여차하면은 오늘 뭐 박람장 이렇게 물 좋다 싶으면은 그냥 뭐 바로 뭐 야킹 들어가야지 얘들아. 어? 아, 안 그래? 네, 안녕하세요. 예. 그제? 아야, 근데 지금 뭐 목이 너무 좀 바삭바삭 좀 타들어가갖고 일단 좀 뭐 좀 좀 시원한 거 한잔 좀 마시자. 시원한 거 살짝. 아이, 강남역까지 와서 혼술은 아니지, 여러분들. 혼술은 아니지. 클럽 사람 존나 많네, 줄이. 아씨, 그래. 딱 클럽 이것만 보면은, 아, 항상 아가리 주가 땡겨, 아가리 주가. 어? 아. 근데 오늘따라 목요일이라 그런가, 다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고, 사람들이 많네. 응? 많아. 아, 맞다. 휴가철이구나. 휴가철. 아가리주 왜 이렇게 맛을 드렸냐? 아가리주 맛있어, 진짜. 또한 뭐 목요일 휴가철이다. 근데 오늘 좀 되게 물이 좋은데? 어? 클럽 새로 생겼는데, 도깨비. 도깨비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, 그죠? 네? 네? 뭐? 복상권입니다. 복상권? 복상권이요. 복상권? 네, 이번에 매니저. 새끼 진짜 왔네.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뭘 있나, 무슨 레디큘을 이렇게 세 개나. 저 부천 사는데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부천에서 여기 뭐 하러 왔어? 아니, 여기 친구들이 만나다가 형님이 멋있다 그래가지고. 진짜 뭐 멀쩡하게 생겼네. 그래, 사진 하나 찍어? 아니, 잠깐만, 좀 뭐 이쪽 가서 찍자. 형 진짜 날씬하시네. 좀 뭐 잘 찍어봐. 네. 카메라 X같다. XS인데요? 어? XS에요. 문 때문에 여기 엔젤이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그래? 저기 문 열었냐? 아니, 예, 여기 창문 열려있어요. 그럼 내 것도 공유를 사야지. 어? 근데 저기 탐탐을 갔는데 망했더라고요. 아니야, 망한 건 아니고 오늘도 애들 인사 한번 해. 어? 그래도. 네, 신임 매니저 박상광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좀 약간 좀 뭔가 되게 좀 퀴어스럽게 생겼네. 어? 저 퀴어 되게 엄청하는데요? 아니야. 존나 좀 약간 나 느끼하게 생겼어. 저는 그래도 남편이랑도 기대지는 남자. 그래도 꽤 크네. 응? 80입니다. 네가 80이라고? 예. 나빠 커 보이지도 않고 나랑 비슷하네. 아, 약간 뭐 1cm 차이면 뭐 비슷한 거지. 네, 진짜 저 종로에서 어떻게 봤을 때. 여기까지? 예. 종로에서 왜 뭐 하고 있었는데? 종로에서 그냥 술 한잔 하다가 집 가기 전에 그때 형님 모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. 나를? 예. 나를 실제로 봐서 뭐 하게? 아니, 그래도 매니저인데 그래도 직접 만나서 인사는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. 이 새끼도 아무래도 시더라 하면은 제대로 존목질 한 자리 차지할 새끼네. 아니, 저는 존목질 안 합니다. 저는 진짜 저는 진짜 형님이랑 철거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? 예. 여기 엔젤하우스 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좀 사람 많나? 아, 좀. 아니, 2층은 별로 없습니다. 아, 2층 없어? 예. 아, 그래도. 그래, 알았어. 한번 잘 마실게. 어? 그래, 한번 잘 가봐라. 네. 어? 네. 그래, 알았어. 반가웠어. 네, 감사합니다.
아, 네. 뭐하러 PS를 가? 맞아, 그치. 그치? 약간 좀 순수해 보이네. 아, 근데 진짜 커피숍 2층은 좀 그런데, 여러분들. 그치? 2층은 뭔가 좀 누구 만나기로 약속하갖고 이제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건데. 그래, 그러면 아싸 2층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누구 부르면 되지. 그치? 응? 아, 여기 지금 커피숍 문 연 데가 아예 없어. 커피 한잔 해야지, 여러분들. 아, 여기서 지금 BJ들은 별로 안 보이네. 와, 이런 저도 막 되게 다 젊어 보이지 얘들아. 아, 우리 놀러 갔어? 아, 월초라 야방하네. 월초가 뭐 그럴 게 없어. 그렇잖아.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나이 마음으로 봐. 지금 많이 봐도 한 30대 초반 막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. 그죠? 지금 이 시간에 좀 늦은 시간이니까 뭔가 새로운 좀 예, 안녕하세요. 새로운 좀 뉴페이스는 좀 그럴 것 같고 누군지 예상이가 절대 전혀 나도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시원한 거 좀 말씀하신 생각 좀 해서. 왜? 오, 상어.
약간 새롭게 보는 친구인데, 또 사고가 또 커피가 맛있게 먹으라고. 그래, 잘 먹을게. 그래, 우리 어류팸도 내 가족 같아. 상어 그래, 어서 와. 와, 너무 사람 진짜 많긴 많네. 그래, 상어, 잉어, 붕어, 붕어 그렇게는 있고. 이렇게 안 나오냐? 안 나왔다. 홍어도 나올 수 있고, 장어도 나올 수 있고, 민어도 나올 수 있고. 시원하다. 15번이요. 화장실 비밀번호 나와있는데. 예, 괜찮아. 바뀌었다. 되게 넓게 바뀌었네. 좋아, 좋아. 아주 딱 좋은 자리네. 아, 흡연실도 있어? 흡연실도 딱 있네. 실패한 것 같아. 아싸리 흡연실로 들어가? 아직은 여러분들 아니지. 아직, 근데 그 캠이 너무 가깝다. 부담스럽게. 그쵸? 부담스럽죠, 여러분들. 아, 마이크 끼면 이제 되게 시원하고. 그래, 그래죠. 그러니까 뭔가 VR 레인보우 맥키로. 아, 이것도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최신형으로 또 이렇게 마이크 끼면은 단일 지향성. 요거 하나 끼면은 깔끔하지. 무선으로도 되는데 유선이 더 좋아. 아주 잘 들리죠, 그죠? 깔끔하지? 응? 그치? 좋지? 다른 뭔가 좀 잡음 막 이렇게 많이 안 들리고. 안 들려? 매니저들 얘기해봐. 스피커를 키워, 임마. 소리가 약간 작아졌어? 뭐 그거야, 뭐. 소리 크면 되지. 근데 이게 좀 소리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어. 뭔가 다른 데 막 잡음 막 다 잡아주고 뭐 좀 약간 이런 마이크라. 좀 소리 키우면은 괜찮을 거예요. 소리 키워도 좀 약간 그래? 괜찮지?
가까이 좀 달고 하니까. 괜찮아? 아, 지금 좋아? 잠깐만. 오늘은 그럼 아니 오늘 어차피 업종이 뭐 누구 없어? 에? 뭐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만 뭐 말이 없네. 우리 엔도르피님 아이고야 또 100개 감사합니다. 통큰 펜가입. 예. 이렇게 장문을 치고 그래. 누가 여케미야? 아, 저분 여케미야? 그래? 그래요. 엔도르프님 뭐 강남이고 뭐 한가쪽 하시면 일로 와서 커피 한잔 할까요? 예? 봐야겠네 누군가. 아, 근데 고양이야? 엔도르핀. 비제이 엔도르핀. 예. 아무튼 예, 팬가입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고양이는 진짜 안 되지. 고양이는 절대 엮이면 안 돼. 그렇담. 동물 자체를 다 좋아해? 아, 그래? 동물 뭐 이렇게 거북이랑 앵무새도 키워? 그래? 아, 알았어. 그만 얘기해, 얘들아. 그만 얘기하고. 빨리, 오늘 방송을 위해서 빨리 이제 좀 잘, 섭외 좀 잘 해보자. 응? 형님, 실물 존재. 다 실제로 보면은 다 그래. 다 잘생겼다고. 아유, 미키는 너무 멀리 살잖아요. 미키는 아니지. 뭐 여기 왜 이렇게 왜 화면 안 들어가죠? 형님이랑 러브샷. 이 새끼들 은근히 낙견 인연들 퀴어 새끼들 존나 많아. 잠깐만. 모자 벗으면 아니 그니까 내일 이제 좀 머리 자르긴 할 건데. 모자 벗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저씨는 아니죠. 머리만 잘 정리하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지. 응? 맞잖아.
근데 긍정이 얘는 뭐 아까 뭐 소불고기 먹방한다 뭐한다 막 그러고 공지 올려놓고서는 방송을 안 하네. 아니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얘기만. 오늘은 아 에어컨 사서게? 그래? 좀 매너 채팅들 하고 얘들아. 매너 채팅들 하고. 근데 에어컨 샀더라도 막 그거 설치까지 하고 하려면은 좀 며칠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어? 그럼 오늘 아싸리 그 모드로 갈까? 그냥 누구든 오세요. 근데 서환은 진짜 미안하게 왜 그날 이후로 아직도 방송을 안 하고 있어갖고, 응? 참. 아, 항상 누구는 오지, 누구든. 뭐 이때까지 안 온 적 있어? 우리 하하광이 그래 어서와라. 2층에도 되게 이쁜 분들 많네. 야, 오늘은 얘들아 그냥 야킹 갈까? 어?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. 이게 좀 뭔가 이제 좀 성공할 것 같고 좀 그런 좀 날이 좀 있거든. 그러게 야킹 한 지 되게 오래 됐잖아요. 그죠? 그럴까? 아니 그 패턴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그냥 딱 느낌이 어떠냐?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냥 물 반 물고기 반이야. 거진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아. 이 강남역 여기에. 어? 아, 50분에 한 번 안 그러지. 이제는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. 너, 적어놔. 저 새끼, 개쫄보 박광우. 뭐? 한 시간 안에 성공하면 5,000개. 야, 일단 이제 적어놔. 네, 일단 커피 한 잔 먹고 나가서 시작! 어제 그때부터 한 시간이다, 이 새끼야. 야, 저 새끼 아이디 적어놔. 적어놔. 오케이, 알았어. 슬쩍 이제 이렇게 적어야겠네. 방제를. 야킹 출격하고 거기다가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야킹 출격하고 누구든 오세요. 아, 오늘은 좀 얻어 걸릴 수도 있어. 왜냐면 오늘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지순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. 응? 자꾸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도 없고 이제 그런 역캠들
너무 이제 이렇게 막 말 꺼내고 이제 아이요. 그냥 너무 싫으면은 언급도 하지 마세요. 왜 자꾸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더 그래. 그래? 오늘 물. 아, 오늘 근데 물 진짜 좋아.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야킹하기 딱 좋은 날이지. 예비 회장님이, 아, 진짜? 아, 우리 형님 오셨어? 30분 안에 성공하면 10,000개 주신다고요? 야, 빨리 매니저들 만나 아닌가? 빨리 복사해봐, 이 새끼들아. 뭐하노, 이거? 아, 진짜? 우리 형님 또, 아, 야킹도 또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, 형님.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일단은 커피 한잔 마시고 딱 밑에서 요이 땅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30분 바로 카운트 들어가는 거지. 아무튼 알았어, 알았어. 아, 마시던 커피는 여러분들, 빨리 마시고 30분 안에. 야, 그럼 30분 안에 성공하면은 우리 예비 회장님 만 개랑 아까 그 새끼 누구야? 1시간 안에 성공하면 5,000개. 어우, 그냥 뭐 15,000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, 오늘. 응? 좋아요, 좋아요. 아, 그래요. 여러분들 커피 한잔 먹었으니까 딱 밑에 내려가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이제 바로 이제 출격 들어가도록 할게요. 그 정도는 괜찮잖아. 어차피 뭐 전쟁터 나가기 전에 그래도 뭐 갈 때 가더라도 뭐 딱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딱 시작하는 거지. 오늘 뭐 아주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질질 끄는 거 없이 딱 좋구만. 역캠은 당연히 아니지. 역캠은 아니고. 코담코담은 30분 동안 그냥 완전 크레이지 모드로 가는 거지. 알았어. 역캠 말고 일반인으로. 아이고, 그래도 우리 또 예비 회장님, 아우, 형님 또 이렇게 와주시고. 아, 이 개새끼는 이거 괜히 무슨 봉다리를 갖다가 괜히 주고 와갖고, 이 시부레 그냥. 이거 어떻게 막 들고 다니는 것도 사람 우습잖아. 아, 이 새끼 인생 존나 도움 안 되는 새끼네.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뭐, 봉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뭔가 사람 되게 없어 보이고, 좀. 좀 약간 그래, 그렇게 보여. 그죠? 그니까, 봉다리 들고 야킹은 아닌 것 같은데. 참나. 아무튼. 걷다가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, 어떻게 버려. 아, 일단. 가방 여기다 일단 이렇게 매달아 놔야겠다. 일단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은 아씨 이불에 존나 없어 보이는데. 아씨 참나. 더 그래 보여. 아니 가방 안 들어가. 가방에 그 마이크 큰 거 있고 막 이래서. 일단 일어나자. 존나 확 뒤로 확 쳐지네. 보부상 같다고? 저 새끼 그러니까.
아이고 이거 그냥 막 버리기도 뭐하고 여러분들 아씨. 아, 저 흡연실 가서 아싸리 여러분들 딱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그러고 딱 갑시다. 그래서 밖에 딱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바로 이제 딱 시작하는 거야. 어? 알았지? 어. 아, 여러분들 담배 한 대 정도는 뭐 어, 괜찮잖아. 그죠? 어, 뭐야? 군하다. 자, 씻고 여러분들 딱 걸고 구석에서 좀 핍시다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얘들아, 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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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많아서 좀 조용히 할게요. 하산 응? 하산 먼저. 진짜 저 유튜브 항상 뜹니다 진짜. 어 그래? 오 진짜. 그러네. 항상 낙엽. 어. 진짜 어, 그래 그래. 어, 쩝쩝. 와 진짜. 와 진짜. 깜짝 어 담배 물고 있어도 되지? 네 맞습니다. 듣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와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그래. 와. 응? 저기 왜 또 어 저렇게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녀 이제 남순이 진짜 낙변입니다 진짜로 한다 한마도 없는 사 사이코 사이코패스는 키로 씩 웃네 이 새끼 저거 나 어 아 맞아 어 야 이거 봉다리 남순이 줘야겠다 제 큰 가방 메고 있으니까 어 우리 금동이 그래 예 208개 감사합니다 분발이 줘야겠네. 근데 쟤는 왜 배그 복장하고 왜 저러고 다녀? 야, 야, 열심히 사네. 아, 400집 부산을 탔어? 우와. 진짜? 어 알았어 하나는 먹을게 어 하나는 알았어 410도 산이면은 한 근 한 8만 개 좀 넘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재밌게 놀아 어. 알았어. 이거 이렇게 매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먹을게 북상사야. 그래 너 이제 그거 어, 생각해서. 아 근데 네 좀 아니야 아니, 네 가방 좀 많이 비어 있지. 어? 가방이요? 어. 무슨 가방이? 아, 너 뒤에 가방. 아니, 네. 어, 어, 이것 좀 넣으면 안 돼? 일단 살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, 아니, 근데 이거 누가 막 괜히 줬는데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. 아. 어, 빨리 어, 가방 좀. 아, 오늘 술 드시죠? 술 먹으려고 나왔죠? 술 드시려고 나왔죠? 네. 어, 그래, 맞아. 여기서 드려야겠다. 어, 어, 같이 하나씩 어, 드세요.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. 어, 맞지. 들고 다니면 불편하면, 손이 불편하면 이게 방수인들잖아요. 어, 맞지. 요, 요거는 요 여성분 드려야겠다. 아니, 혹시 요 필요하시면 쓰세요. 예, 쓰세요. 맞아. 그런 방법이 있구나. 짠들이 뭐, 어? 안녕하세요. 집방이었는데 안녕하세요. 어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그냥 안녕하세요. 네. 뭐 하러 나왔어? 저요? 어. 그냥. 리액션 하다가 어. 이거 복장 입고 나오라고 치킨 먹으라 해가지고 밖에서 잘 어울리네
뭐 하시러 나왔어요? 나? 나 오늘 야킹하러 나와. 잠깐만요. 야킹이요? 어. 돼요? 아이 뭐 원조 야킹인데. 아니 뭐 일단 얘기 아, 이거 먹고 여러분들 이제 좀 출격합시다. 아, 또 술 드실 거예요 오늘? 오늘 또 술 드실 거예요? 그럼 은비인데 먹어야지. 은비요? 어. 은비가 누구야? 강은비 누나? 아니 음주 BJ인데. 아. 어. 음주 BJ가 음지 BJ 아니세요? 아이 그, 요즘 누가 어, 음지 음지 그래. 아 지금 그러면 어. 일단 여성분 그 메이크 하셨어요? 섭외? 아니야 이제 나가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. 시작이요? 아서 여기 먹으면 안 되니까. 왜 커피를 왜 먹으면 안 돼? 그 돼요? 아 되지. 근데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미션 걸려 있으면은 네. 또 잘 돼. 약간 그 뭐지? 꿀팁 좀 알려주세요. 아 인사 한번 드려. 예? 여기 뭐 식빠 형님. 아니 며칠 전에 그 핵지 신기록 세워주신 그 예비 회장 형님 있잖아. 그 형님이 미션 주셔서 어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십니까? 와 120만 개 잘 봤습니다 진짜. 어 그러게. 아 또 어쩌다 또 제 방송을 이렇게 또 와주시고 이제 이래서 예. 예 아무튼 형님 뭐 나가자마자 뭐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개 받으셨는데요? 아니야 그냥 30분 안에 성공하면은 좀 미션 주셔갖고. 몇 개요? 어? 아이 우리야 뭐 너처럼 막 이렇게 410두산 타고 그런 우리 메이저가 아니잖아. 뭔 소리예요 형님? 우리 일단 똑똑똑 해가지고 일단 아니야 우리 5만기 받고 채우시고 아니야 우리 항상 소박하게 우리나 어 그냥 가는 사람이라. 응? 지난 여름인데 아 진짜 빨리 한번 내려가셔야죠. 아 진짜 언제든지 그 딱 어 딱 잡혀서 말만 해. 형 요즘 몸 만들고 있어. 몸이요? 어 지난 쇼 대비해서. 당분간 응? 치료하세요. 당분간. 아니야 진짜로. 형 그래서 살도 많이 뺐잖아. 진짜로 많이 뺐어. 아니 부산은 어. 저희 둘이 바람쐬러 가야 돼요. 어? 저희 둘이 바람쐬러 가야 돼요. 아니 왜 비키니 쇼 해야지? 예? 어? 저 못하는데요. 이제 안 돼? 어? 아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행군을 밀고 나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죠. 어? 아니죠. 어? 에이 그럼 남순이가 아니지. 어? 아니 여러분들 맞잖아요. 뭔 시국 탈영이야. 응? 안 됩니다. 이럴 때일수록. 아 제가 섭외하시면 저 MC는 할 수 있어요. 아 MC. 내가 섭외하면은? 네. 알았어. 나도 요즘 뭐 MC는 할 수 있습니다. 싹 요번에 뭔가 새로운 판으로 다 갈아엎어서 네. 애들 많지 몸매 좋은 애들. 몸매 좋은 애들이요? 어우 그럼. 언어수는 역시 안 되시. 조금 약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님. 왜 몸매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있어. 완전 더 선비 됐네. 아 저도 다 미치겠어요. 너 똘마니 어디 갔어? 예? 짭구. 똘마니요? 어? 요즘 뭐 약간 맨날 뭐 놀 사람 없어서 짭구랑 논다는 소문이 있던데. 어? 짭구요? 짭구가 이번 주 시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나가려고요. 그래? 예. 언제 불러주세요 형님. 그래 알았어. 네. 아들 직바 형들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. 직구 형님 오늘도 미션 성공하시 바라겠습니다. 30분이죠? 네 성공하시 바라겠습니다. 그래 알았어요. 아무튼 예 조만간 뵐게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형님. 그래. 저희 치킨 먹고 있을게요 형님. 맛있게 먹어. 야 남순아 저 네. 조만간 클럽 한번 가자. 클럽이요? 아가리즈 뭐 이렇게 해서 야 잠깐만요 여러분들.